안녕하세요. 순라이스의 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만들 요리는 여러분, 쫀득쫀득한 두부 요리입니다. 두부. 두유하고 식전분만 가지고 만들 거예요.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오른팔이 없어진다는 뭐 그 요리인가 뭔가 해가지고 올리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. 그 깨두부 만드는 영상 있잖아요. 그때 만든 두부랑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더 심플합니다. 식전분하고 두유만 있으면 돼요. 딱 두 개만 가지고 만듭니다. 이거는. 아, 그리고 오늘 만들 두부는 만들어가지고 이걸 튀길 거예요. 그래서 튀김에 잘 맞는 두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먹는 것보다는 튀겨서 먹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. 그래서 튀김을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해봤어요. 근데 한국인들도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영상을 켰는데, 이 두부는 제가 두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먹방식으로 해가지고 비교 먹방을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맛을 좋아할지 그거를 제가 좀 먹어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 전달을 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심플하니까 여러분 그냥 재료 소개하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바로 가실까요? 자, 그러면 재료 설명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료 재료할 거 없어요. 진짜 없어.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두유. 이게 일본 두유인데 한국도 두유 있잖아요. 물론 그죠? 요거는 이제 키꼬망에서 나오는 건데 일본에서 굉장히 아마 제일 유명할 겁니다. 이게 보통 이제 슈퍼 같은 데 가면은 거의 점령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요 회사께 많이 나와 있는데, 요거는 이제 오이시의 무초세 토운유라고 써 있어요. 그러니까 요거는 무초세라는 거니까 아무 맛이 안 들어. 100% 그 뭐야 대두루만 가지고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있으면은 그 일본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여러 가지 막 맛이 섞인 게 있어요. 막 좀 설탕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쓰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100% 아무 맛이 안 나는 그 순수한 대두루만 만든 그걸 쓰세요. 꼭 쓰시고, 그 다음에 진짜 심플하지만 여러분 요것만 좀 준비해 주셔야 되겠어요. 요거 식전분. 식전분 좀 구하기 쉽지 않은가요? 요거 쿠스코라고 그래가지고 요것만 있으면 돼요. 대신에 요거 딱 두 개. 그래서 요게 1리터거든요 딱. 그리고 요게 100g 들어가요. 100g. 그래서 레시피 뭐 없습니다. 레시피 일단 깔아 드릴 텐데, 요게 1리터 그리고 쿠스코 식전분이 100g 이상입니다. 자, 그럼 요거를 섞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냄비는요 이렇게 깊은 걸 준비하세요. 꼭 깊은 걸로 준비하시고, 그 다음에 다놓지 마세요. 다놓지 마시고 일단은 요거 있죠, 식전분을 녹인 다음에 넣는 게 편해요. 요거를 식전분 100g 다 넣으세요. 자, 그 다음에 요거를 손으로 보세요. 요게 식전분이라는 게 요게 굉장히 이렇게 딱딱해 굳어 있어요. 요게 덩어리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꼭 부탁드려요. 꼭 이거를 완전히 여기서 손으로 다 녹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. 그리고 요거를 처음부터 다 넣어버리면은 힘들어 이게 하기가.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만 넣고 먼저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하기가 편합니다. 일체 소금 간이나 뭐 그런 거 일체 하지 않습니다. 그건 나중에 먹을 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진짜 심플해요. 이거 뭐 더 이상 심플할 수가 없어. 요것도 지금 내가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으면 너무 심플한 요리다 보니까 좀 써봐. 이렇게 해서. 그리고 요거 전분가루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, 여러분. 꼭 이 식전분을 하셔야 돼. 전분을 하고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그 식감이 안 나와요. 제가 만들려고 하는 그 식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꼭 그것만 주의해주세요. 꼭 식전분. 인터넷으로든 꼭 구입을 하세요, 여러분. 자, 다 녹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요거 마저 다 넣겠습니다. 자, 그럼 불판으로 가시죠. 자,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불은 처음에는요 이렇게 중약불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저어주세요. 제가 한번 시간을 재볼게요. 1리터를 하는데 몇 분이나 걸리나. 자, 밑바닥만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. 밑바닥만. 점점 굳기 시작했습니다, 여러분. 굳기 시작했어요. 굳기 시작하면은 조금 스피드를 조금 내주세요. 약간만. 굳기 시작했죠. 굳기 시작했죠. 그러면 이 정도 굳기 시작하면 불을 아주 약하게 이렇게 해주세요. 불 약하게. 네, 여기까지 오는데 2분 30초 걸렸네요. 2분 30초.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쉽죠?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
물을 아 물이 아니야 물을 좀 세게 마지막 시약에 시약이라고 그래요? 이거 물로 시약에 마무리 자 오케이. 자 그럼 여기다가 옮길 텐데 요거 혹시나 여러분들 없으시면은 그 탑바통 있잖아요 그 저 전자레인지에서 사용 가능한 그런 탑바통 같은 데다 하시면 돼요 그냥 저는 요게 있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 살짝 묻혀주시고 손에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랩을 씌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거 이렇게 착 밀착 씌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랩을 꼭 잘 씌워주세요 마르지 않게 요 구석구석 여기까지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일단 한 번은 차갑게 해가지고 한번 굳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먹게 내일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럼 요거는 일단 냉장고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거 어제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열어볼게요 잘 나왔나? 자, 요런 느낌입니다. 요런 느낌. 자, 여러분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탑바통에다가 보관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마르지 않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렇게 전분가루 묻혀서 튀길 거예요 자 요건 요렇게 준비해 놓고요 요걸 튀겨가지고 여러분 먹는 마법 제가 두 가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된다시 한쪽은 두유로 해가지고 먹을 거예요 네, 된다시 만드는 법은 제가 요번에 영상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 링크 깔아둘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한쪽은 두유로 먹는 방법은 지금부터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요대로 놔두고요 두유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두유가요 이게 또 필요합니다 이게 이게 작은 게 안 팔어 일본에는 아 왜 좀 작은 걸 팔어 그리고 요거는 레시피가 따로 없는데 제가 한번 지금 만들어 볼게요 몇 cc가 들어가는지 요거하고 미림하고 연간장만 들어가요 연간장 없으면 국간장으로 쓰시고요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아 된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들어간 게 두유가 120cc 그 다음에 미림이 8cc 그 다음에 연간장이 8cc 들어갔습니다 대충 그 정도 여러분들 보셔가지고요 그것만 간을 여러분들이 맞추세요 그리고 저 두부 자체에 완전히 아무 맛이 안 돼있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보면 조금 강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게 좀 나을 거예요 아마 일단 조금 약하게 한 상태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 튀겠습니다 요거요 그리고 요거는 넣고서
처음에는 만지지 마세요. 왜냐면 그 겉에 그 표면에 그 가닥거리 거 있죠? 그 전분이 그 벗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지지 말고 요렇게. 어, 잘 튀겨지고 있습니다. 보여드릴게요 한번. 자, 이런 식으로 잘 튀겨지면은 바로 건져주세요. 한 170도 정도에서 약하게 튀기시면 될 거예요. 바삭하게. 이런 식으로요. 바삭바삭, 딱딱해요. 보세요. 아차, 아차. 자, 그 다음, 두유. 아까 만든 거 살짝 끓였어요. 한번 살짝 끓으면 꺼주세요.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많이 남네. 요 정도 할 거면 여러분 요거 한 3개 나올 것 같아요 양이. 자, 그리고 이쪽은 된다시 된다시 비계먹방. 자, 이제 심플하게 먹겠습니다. 파하고 그 다음에 놀이, 이와놀이. 이거 돌김이에요, 돌김. 김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요 이거는. 해서 자, 그럼 여러분 얼른 따뜻할 때 먹을게요. 빨리 먹어야 돼 이건. 저는 그래서 안에가 이런 느낌이에요. 오, 진하다. 맛있다. 맛있어요. 굿입니다, 굿, 요거. 다시 한 번. 그리고 이 김 향이 참 좋아요. 김 향이 확 올라오는 게. 역시 이 두부는 튀겨서 먹어야 돼. 그래야 맛있어요. 아, 그리고 이게 그냥 부드러워요, 되게. 일반 그, 모찌 도우 같은 느낌인데, 그거보다는 조금 식감이 더 있을 거예요, 아마. 자, 그리고 일단 요거 일단 다 먹어보겠습니다. 얼른 따뜻할 때 요것도. 맛있어요. 이쪽도. 이쪽은요 그 된다시를 여러분들이 맞추실 때 다시 국물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맛이 좀 달라지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간을 맞추세요. 좀 간이 좀 세다 그러면 다시 국물을 좀 더 넣던가 해가지고. 이 다시물 자체는, 왜냐면 그 다시 자체가 염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꼭 잘 맞추셔야 돼요. 그래서 짠맛은 여러분들이 잘 맞추세요.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간이 강한 상태입니다. 살짝 강해. 대신에 요 안에 두부 자체는 아무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걸 무쳐서 먹었을 때 딱 좋다, 뭐 그런 느낌. 자, 이쪽 다시 한번 볼까? 그리고 요거는요 이 국물이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. 왜냐면 요게 조금 간이 조금 뭐랄까 조금 싱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드실 때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. 아, 이렇게 떠먹으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굿입니다, 굿. 그리고, 고황됐어요. 일본에서 유명한, 그, 김으로 만든 단짠. 요거를 조금만 올려서 먹게요.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간 자체는 제가 아까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그대로 만들어 보시고, 아마 조금 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할 수가 있어요. 대신에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. 그래야 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뭐 토핑을 뭐 이렇게 간을 더 한다든지 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. 왜냐면 처음부터 짜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간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. 아니면 국물을 좀 간을 세게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뭐 소금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딱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. 굿입니다 진짜. 굿.
아,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쪽이 더 맛있다. 이쪽보다는 이게 나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보다는 이걸 꼭 해드세요. 괜찮습니다 이거. 그리고 제가 만든 이 두부는 좀 튀겨서 먹었을 때 맛있는 두부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여러분.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. 요것도, 요거는 왜냐면 된다시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모르겠어요. 그렇게 막 감동적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요거는. 그냥 그냥 맛있구나 그 정도. 뭐 안깍해 같은 것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보세요 조금 안깍해처럼 전분이 풀어지면서 이렇게. 그리고 요거는 조금 뭐랄까 그 두유하고 이 맛 자체가, 제가 좀 더 먹어볼게요. 어떻게 보면 요쪽은 술안주로 잘 맞을 것 같아요. 조금 짭짜름해요 이게. 그래서 간 자체는 아마 요대로면 좀 짭짜름할 거예요. 근데 또 요건 요대로 또 맛있어요. 근데 요쪽은 좀 뭐랄까, 요쪽은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. 좀 간식 이런 식으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요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. 뭐. 근데 요쪽이 훨씬 나. 식감은 그 부드러운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진짜 부드러운 떡. 떡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겠다.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.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. 요거. 술안주 괜찮겠다 이거. 예, 잘 먹습니다 여러분. 자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비빔먹방 한번 해봤는데요. 여러분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요 오늘은 그냥 심플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.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.